알아가기 위해 CM 다섯 가지를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알아가기 위해 설기점 CM 식물이 준 투명함 편입니다. 와타시노 토메이카와 나의 와타시노 토메이카와 투명감은 쇼크부츠가 구레마시타 식물 쇼크부츠 식물이 주었습니다. 구레마시타 100슈루이노 와칸 쇼크부츠카라 겐센시타 100슈루이 100종류 와칸 와는 일본을 뜻하고 칸은 중국을 뜻하죠. 한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중국 중에서도 한방을 뜻합니다. 네, 결국 와칸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말하는 한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칸 쇼크부츠, 네, 한방에서 사용되어지는 식물 와칸 쇼크부츠카라 겐센시타 겐센시타 엄선한 야쿠요 세키세이 야쿠요 야경 세키세이 설기정 우로우또 하다와 스키토루 촉촉해지면 우루오우또 촉촉해지면 하다와 피부는 피부가 너무 투명해서 비쳐 보인다라는 말할 때 스키토루 피부가 굉장히 투명해 보인다. 이번 최근 설기정 CM에서도 변하지 않는 알아가기 위해 아름다운 미모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뭐 2017년, 2016년도서부터 계속 비오리스 샴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라가키 요이가 약간 새침대기처럼 나왔는데요. 아라가키 상노 사라사라카미 키레이다나 아라가키 씨의 사라사라 살랑살랑 사라사라카미 살랑살랑 머리카락 키레이다나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뭐 깨끗하구나 모든 게 다 쓰이죠. 키레이다나 사와리타 쿠나짜우장 사와루 만지다라는 뜻이죠. 만져보고 싶게 되잖아. 내 마음이 만져보고 싶게 되잖아. 변태각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런 짓 하다가는 큰일 나요, 여러분. 만져보고 싶더라도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그러자 아라가키 요이가 약간 새침대기처럼 말을 합니다. 나니미테르노 어디 보는 거야? 뭘 보는 거야? 우네르 카미모. 우네르 꾸불거리는 너무 엉켜가지고 약간 푸석푸석해 보이는 그런 머리카락도 페탄토 나르 카미모. 패탄또 나르 애초부터 뭔가 볼륨감이 없는 헤어스타일 납작쿵 헤어스타일도 네, 납작해 보이는 그런 헤어도 비오리스 샴푸를 이용해서 약간 볼륨감이 있어진다라는 내용이겠죠? 와타시노 비오리스 네, 나의 비오리스 샴푸 자, 이 비오리스 샴푸 네, 새침대기 같은 아라가키 요이의 모습 함께 여러분들도 보시죠. 자, SS 시즌을 맞이한 비오리스의 또 다른 아라가키 유이의 네, 비오리스 샴푸 CM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샴푸 CM인데 네, 아라가키 유이의 발가락부터 네, 카메라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라가키 상노 카미떼 아라가키 상의 카미 머리카락은 나한테 기레이 난다로 나한테 어째서 그렇게 예쁜 걸까? 왜일까? 나한테 어째서 아라가키 씨는 뭐 삭발을 해도 예쁘죠. 뭐 굉장히 새삼스러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나니미테르노 네 아까 전 CM에서도 나왔죠. 나니미테르노 뭘 보는 거니? 어딜 보니? 뭘 보니? 이딴다 카미모 상처 입은 머리카락도 이딴다 상처를 입은 이딴다 카미모 상처 입은 머리카락도 파사츠크 카미모 파사츠크 파사츠키 뭔가 그 푸석푸석한 윤기가 흐르지 않고 푸석푸석한 파사츠키 푸석푸석한 머리카락도 보타니컬 큐티클 케어 대 큐티클 케어 큐티클이라는 단어 자체를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큐티클을 찾아보니까 그 머리카락의 겉면을 말하더라고요. 네, 머리카락의 겉면을 케어해준다. 네, 보타니컬 큐티클 케어로 사롱카이리노 카루이 유비토리에 살롱은 저기 미용실을 얘기하는 거죠. 사롱카이리 미용실에서 되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카루이 유비토리 가벼운 유비토리 가볍게 손 쓸어 넘기 그러니까 뭔가 그런 윤기 그리고 촉촉함 부드러움 네 그런 거를 네 살롱에서 돌아올 때 어떤 그런 가벼운 쓸어내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와타시노 비오리스 나의 비오리스 샴푸 네 2019 SS 시즌 비오리스 샴푸 아라가키 위의 샴푸 CM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죠.
네, 자, 이번 아라가키 요이의 CM은 TV CM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아라가키 요이의 아름다움이 잘 담겨 있는 영상, 일본의 나이론 재팬의 CM입니다. 6월호로서 15주년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표지 양면으로 아라가키 요이로 장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15주년을 맞이해서 나이론 재팬이 생각한 테마는 New Power, No Border. 국경, 연령, 뭐 젠더, 남자, 여자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인생을 즐기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테마를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죠. 네, 방금 보신 나이론 재팬의 아라가키 요이의 영상 화보는 굉장히 여자스럽고 여성미가 물씬 느껴지는 그런 화보였습니다만, 아라가키 요이의 보이시한 매력을 나이론 재팬에서 담았다고 합니다. 아라가키 요이의 보이시한 매력이 돋보이는 나이론 재팬의 화보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빵빵빵빵